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랜만에 앞머리를 잘라봤는데 어색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제가 패션 영상을 업로드한 지한달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그때랑은 완전히 온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새 옷들도 구매를 했고 오늘 제가 구매한 옷들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 최애 브랜드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히프너틱이라는 쇼핑몰에서 바로 이 그레이 니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니트 구매하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제 스타일이어서 일단 제가 이 니트를 산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저는 이렇게 팔쪽 부분을 좀 잡아주는 니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손목 부분을 잡고 팔 부분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핏 자체가 굉장히 아방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귀엽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이런 니트를 샀던 와중에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 부분은 사실 브이넥을 찾고 있었는데 브이넥이면서 소매가 잡힌 거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니트 같은 경우는 브이넥은 아니지만 요거가 좀 길이감도 있고, 그리고 이거 넥 자체가 두께감이 별로 없어서 괜찮았어요. 정말 두껍고 부드러운 니트예요. 포근포근한 니트거든요. 진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만한 니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안에 이너만 입고 이 니트만 입고 다니기도 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잘산것 같아요. 핏 자체가 굉장히 아방하게 잘 나와서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보풀도 많이 안 일어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쇼핑몰 아시죠? 모어체리랑 블랙업인데 첫 번째로 모어체리에서 구매한 제품을 소개를 할게요.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요 니트인데요. 이거는 오늘 처음 입어봐요. 이 니트는 아까 소개해드린 니트에 비해서는 조금 얇은 편이고 좀 털실 같은 것보단 더 촘촘하게 되어 있는 재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는 딱 이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 카라랑 이어지는 요 하얀 버튼. 색상은 좀 다양했는데 좀 무난한 컬러로 골랐고 블랙 컬러라든지 그레이 컬러님이 있기 때문에 요 오트밀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색감 같은 게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요 정도는 제가 딱 원하던 색감이어서 만족 중이에요. 그리고 이 니트도 충분히 길게 나와서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고, 그래서 미니스커트, 롱스커트, 청바지, 아무 데나 입어도 당연히 잘 어울릴 데일리 니트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아까 것보다 조금 더 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너는 두개 정도 겹쳐서 입고, 밖에 그냥 이 니트만 입고 외출하는 정도로 입어도 굉장히 따뜻하게 지금 시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코디 컷을 보다가 같이 DP가 된이 스커트가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 기장감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 좀더 위에 올라와서 적당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짧은 기장은 아니어서 그래도 한 키가 165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적당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더큰 사이즈를 아마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핏감이 너무 예뻐요. 어디 하나 뭐들 떠서 조금 부해 보인다거나, 과하게 타이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그런 A라인으로 떨어지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보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감도 있어서 두꺼운 스타킹이라든지 입고 입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간만에 롱스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수선을 맡겼어요. 이게 제가 살 때는 이렇게 모델분이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기장을 띄고 있어서 나도 키가 작긴 하지만 한이 정도면 그래도 종아리 중간은 오겠지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입을까 하다가 이건 좀 너무 길다 싶어서 수선을 맡겼고 수선 맡기는 김에 이게 밑에 단이 더 해져 있었는데 그냥 조금 더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새가 많이 지저귀네요.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밑단도 그냥 다 같이 박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줄어들거나 너무 일자가 아니라 진짜 살짝 와이드한 핏감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하체 부각 같은 게더안 되고 더 커버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푸른기가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흑청에 더 가까울 줄 알았는데 살짝 푸른기가 더 보여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크한 맛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랙업에서 가디건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블랙업 자체 제작 브랜드인 NTNY 제품이고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크롭 기장이고 크롭이라고 해서 또 달라붙고 너무 스몰 핏감이어서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방한 핏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소매는 잡아주는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워낙에 무채색 계열에 옷이 많고 특히 가디건은 좀 블랙, 화이트, 그레이가 너무 많아서 좀 화사한 거를 구매를 해보자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너 추천드릴 때 다른 것보다는 폴라티가 가장 예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운드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허전해 보여서 차라리 이렇게 반 폴라티가 올라오고 이 전체 다 감싸고 이렇게 브이넥으로 나오면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입으면 예쁜 가디건. 그리고 이제 제 최애 브랜드 두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바로 요 스컬프터입니다. 요거 인기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썸네일만 보시고도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스컬프터는 제가 매 시즌마다 항상 옷을 한 벌씩 꼭 구매하는 브랜드고 그 브랜드가 아니면 못 만나보는 옷이라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 가디건이 누가 봐도 너무 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롭 기장인데 얘도 이렇게 소매가 딱 어느 정도 잡혀있고 이렇게 약간의 아방한 핏감? 그리고 이거 자체의 짜임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제가 스커트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피스로 스커트까지 나온다는 건 내 거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로고 박힌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고도 되게 심플하게 레드 컬러랑 이렇게 박힌 거를 보고서는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좀 아쉬운 거는 니트인데도 구김이 조금 많이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보관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보풀이 너무 잘 일어나요. 보풀 일어나는 게 좀 아쉬울 뿐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만족 중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보풀 안 나도록 지퍼백이잖아요.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치마 따로, 가디건 따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겨울 투피스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옷 중에 하나예요. 진짜 스컬프터보다 더 애정하는 최애 브랜드 미스치프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세가 높진 않고 약간 좀 매니아층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더 매니아층이 더 두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품절이 빨라지고 대기를 타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 시즌마다 구매를 하고 이번에 FW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풀릴 때마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풀린 제품들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두 번째 풀린 제품들에서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없어서 구매를 안 했고 세 번째는 아직 배송을 못 받아서 첫 번째 풀린 제품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기 타가지고 품절 뜨는 거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번에도 못 건져가지고 속상하더라고. 조금 많이 얇아요. 그래서 얘는 이너를 단단히 챙겨 입거나 요 위에 요 맨투맨 니트 후드티를 잘 챙겨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도 정말 얇은 그런 재질인데 그리고 제가 요런 셔츠 계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라우스보다. 어쨌든 여기는 요 패턴이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드핏의 셔츠인데 요거가 세트로 팬츠가 있었는데 스커트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 패턴의 스커트 있으면 너무 예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팬츠는 거의 안 입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구매한 셔츠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뭐 겨울에 추워서 못 입게 된다 해도 봄쯤에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크롭 제품. 미스치프는 크롭을 좀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 크롭 맨투맨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얇아요. 그래서 얘도 이너를 받쳐 입지 않으면 좀 추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크롭이잖아요. 그래서 이너가 좀 헐렁헐렁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입을 때는 이너도 좀 핏하고 크롭인 이너를 찾아서 입습니다. 얘는 팔이 굉장히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팔 이렇게 할 수 있어.
컬러도 마찬가지로 심플하게 로고 딱 박혀있고 여기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비스치프는 브랜드 로고에 꽂히면 계속 구매하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가장 큰 돈을 들여서 구매한 제품 블레이저를 구매를 했어요. 웹툰 컬러는 그레이랑 이렇게 다크그린이 있었는데 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는 이미 있어서 이 다크그레이로 다크그린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냥 초록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약간의 촘촘촘촘한 오렌지 컬러들도 오렌지? 브라운 컬러들이랑 섞인 체크무늬고 얘는 이렇게 허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 블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핏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 잠그고 입었더니 너무 올드해 보이고 너무 막 비즈니스적인 그런 옷으로 보이는 점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요즘 블레이저들은 다 어깨 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여기에 품을 좀 넓혀주잖아요. 어깨 뽕이 있는데 과하지 않은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입었는데 좀 예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요거는 살짝의 두께감도 있고 안감도 같이 있어서 지금 시즌에 입기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재질 같은 건 괜찮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먼지가 좀 달라붙는 거? 그게 좀 많이 달라붙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입기 전에 항상 돌돌이로 좀 떼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막 그런 정장룩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트렌드 잘 맞게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스커트를 좋아해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커트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진짜 급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옷을 많이 구매하게 됐네요. 그래도 날씨 덕분에 이렇게 패션 영상을 좀 빨리 들고 온 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패션 영상 자주 찍기로 했었는데 좀 뜸했잖아요. 이번에는 옷 말고 가방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 구매하지 않아서 그런 거 못 소개해드린 게 좀 아쉽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는 귀걸이, 피어싱, 뭐 다른 것도 같이 소개를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